가벼운 스트레칭만 좀 하려고요. 아하. 슬슬 좀 시작을 해볼까요? 어! 다리를 찢어주세요. 아이고. 오! 오, 진짜 많이 본다. 와! 이 순간 뭔가 태양의 후예를 이긴 듯한 이 기분. 그러지 말입니다. 당신들은 포본수를 보고 있지 말입니다. 아. 사실 좀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닥이 많이 약간 더럽긴 해요. 안 보이시나? 이렇게 안 보이네. 예. 다행이다. 불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. 콘서트 연습도 하고 있고. 아이고. 아우. 많이 보고 있어. 되게 좋네요. 아, 오늘은 저번에 제가 파핀을 했었죠? 파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힙합 좀 해보려고요. 네, 연습으로 프리스타일로 오늘. 사실 춤 프리스타일을 심지어 꺼냈어요. 좀 뭐 되게 앨범 작업도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하느라 되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뭔가 이 라이브가 되게 의미 있는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프리스타일 연습한 제이홉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, 여러분. 그렇죠? 네, 장담은 못하겠어요. 태양의 후예보다 재밌을지는. 아, 내가 좋아하는 스트레칭, 꽈배기. 다리를 잘 풀어야 돼요. 다리를 항상. 오, 다리 좀 길어버리는데 이거? 풀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그 에? 여러분의 그 시청해주시는 그 수로 한번 다시 한번 늘려봅시다. 여러분 지금 13,000 돌파했고요. 아, 좋아요. 아유, 오고 풀어줘야죠. 호. 아. 제발 끊기지 말아라. 아, 원래 오늘 되게 약간 엄숙한 분위기로 뭔가 약간 진지하게 뭔가 여러분들께 제 춤을 그 연습 과정들을 좀 이렇게 담아보려고 그리고 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, 또 끊겨버리네. 또 아, 또 제이홉 또 흥분 상태에 들어가지고 또 말 빨라지고 지금 사투리 좀 약간 점점 나옵니다, 여러분. 큰일 났어요, 여러분. 아, 안 되는데. 아, 오늘 약간 아, 뭔가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네. 아, 아. 좋아요. 아, 굉장히 좋습니다. 허! 어!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셔서 보고 계세요. 신기하다. 저의 하체를 푸는 과정입니다, 여러분. 몸을 잘 풀어야 돼요. 제가 항상 느끼지만 춤추기 전에, 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? 요즘 느낍니다. 춤추기 전에 몸을 안 풀면 오래 춤을 추다 보면 되게 근육이 뭉치고 결려요. 그래서 되게 안 좋더라고요. 춤도 오래 못 추고 그리고 다음날 되게 붓기도 엄청 심하고.
되게 몸이 쑤시고 아파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을 자주 풀어줍니다, 여러분. 아. 으악! 여러분, 누가 보면 운동하는 라이브인가 싶겠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. 알고자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? 아, 발목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팝아 몸부가 음악이 아주 그냥 아 팝이 나네요. 아 좋아. 너 홈워드 스트레이! 아 홈워드 환영합니다! 아 이럴려는 목적이 아니었네. 자 제가 풀었고 Thank you.